의왕시의회는 제276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경기, 의왕, 안양, 군포, 광명 등 8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안양천 고도화 명소화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상돈 시장은 제36차 현장 행정의 날을 맞아 소상공인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왕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관내 중고교 학생 동아리 및 청소년 수련시설 동아리 대표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왕 학생 동아리 연합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시정 뉴스 구도아입니다. 지난 주말 한바탕 요란한 비가 쏟아지더니 이제는 초여름 날씨가 시작되는 듯합니다. 눈을 두는 곳곳마다 실록의 향기가 가득한데요. 싱그러운 5월을 만끽하시길 바라며 5월 3차 의왕시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시정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일, 바로 시의회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의왕시의회는 5월 11일 제276회 임시회를 개최했는데요. 5월 2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왕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1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특히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의 박형구 의원, 간사의 송광희 의원을 선임하고 시에서 제출한 본예산 대비 421억 원이 증가한 5,501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합니다. 또한 오는 21일 GTX 신호선 추가 정차역 설치를 위한 민자사업 신청자의 제안서 제출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윤미경 의장은 시와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함께 GTX 신호선 의왕역 정차가 될 수 있도록 의회가 함께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양천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8개 지자체가 마음을 모았습니다. 바로 안양천 고도화, 명소화 사업인데요. 김상돈 시장은 5월 11일 안양천 초화원에서 경기 의왕, 안양, 군포, 광명, 서울 구로, 양천, 영등포, 금천 등 8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안양천 고도화, 명소화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8개 지자체는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인데요. 세부 내용으로는 안양천 고도화 사업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안양천 장미 벚꽃 백리길 조성, 하천 행정구역 경계 조정 및 하천 관리 방안 협의 조성, 안양천 벨트 축제 공동 추진, 그리고 안양천 수질 개선 및 위해 생물 제거 등이 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관련 8개 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약 20명이 참석하는 등 안양천 고도화, 명소화 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는데요. 김상돈 시장은 이날 협약은 지자체 간 상호 긴밀한 협조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아주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협약을 체결한 8개 지자체는 상호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 안양천 고도화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2022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상돈 시장은 5월 12일 제36차 현장 행정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만났습니다. 김 시장은 소상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특히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가맹점 세 곳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배달 증가에 따른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 등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소상공인의 고민을 함께 나눴습니다. 또한 김 시장은 청소년 수련관 다목적 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했는데요. 백신 접종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7월 중 개관 예정인 의왕시 주민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점검했는데요.
김 시장은 지역 주민의 거점 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련 부서에 주문했습니다. 의왕시 곳곳에서는 학생 동아리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아리 활동이 학생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끄는 단체, 바로 의왕 학생 동아리 연합회인데요. 5월 15일 2021년 의왕 학생 동아리 연합회가 꾸려졌습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관내 중고교 학생 동아리 및 청소년 수련시설 동아리 대표 학생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의왕 학생 동아리 연합회 발대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는데요. 이날 행사에서는 동아리 주요 사업과 연간 일정 등을 안내하고 학생들이 직접 동아리 연합회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 동아리 연합회는 인문사회, 문화예술,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학생 동아리 리더십 캠프와 의왕 학생 축제를 기획,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활동 열심히 하면서 많은 추억 만들고 그 추억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열렬하게 시에서도 의회에서도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함께 응원하고 여러분들 지지할 겁니다. 김상돈 시장은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우정을 쌓고 책임감을 키워나가는 멋진 청소년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관내 기업의 구인구직 소식 및 문화 행사를 소개하는 의왕 알림이 시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형 공공배달의 배달특급 서비스가 5월 12일 의왕시에서 정식 오픈했습니다. 신규 회원 및 첫 주문 시 최대 1만 원이 지급되는 배달특급은 기존 민간 배달앱과는 달리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한데요. 의왕 사랑상품권 사용 시 10% 선 할인과 함께 5% 할인 쿠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0원 딜, 할인 쿠폰 지급 등 다양한 오픈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찍어서 배달특급 앱을 설치한 뒤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왕시 평생학습관에서 2021년 하반기 평생대학 대면교육 강사를 모집합니다. 89개 강좌 총 67명을 모집하며 접수기간은 5월 20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으며 자격 조건은 시 혹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평생학습관에서 평생대학 비대면 교육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의왕시민 및 의왕시 소재 직장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5월 18일 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수강기간은 6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12주며 의왕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받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문의사항은 의왕시 평생학습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인구직 소식입니다. 금속 가공제품 제조회사인 하남 GPS에서 경력직 성형 연마 직원을 모집합니다. 자동차 용품 관련 개발 및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LK글로벌 컴퍼니에서 경력직 썬팅 시공 직원을 모집합니다. 2차 전지 코어 가공회사인 주식회사 에이스코어에서 생산직 종사자를 모집합니다. 구인 내용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의왕 일자리 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5일은 스승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자 지정된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시청각 장애를 극복한 헬렌 켈러의 기적 뒤에는 그녀의 스승 앤 설리번이 있었는데요. 이렇듯 아이들은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명의 어른으로 인해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바른 길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믿어줬던 단 한 명의 스승이 떠오른다면 전화기를 들고 감사 인사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고마운 스승의 은혜를 잊지 않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